2030년 탄소 없는 섬 제주 구현을 위해 제주도는 전기차 100%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전기차 보급과 함께 운행과 충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전기차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 그리고 연간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전기차 산업 현장에는 이미 많은 이들이 땀과 열정을 쏟고 있는데요. 사업 초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사랑하는 사람들. 섬 가득 전기차가 달릴 새로운 제주를 그리며 오늘도 전기차와 함께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2부 전기차 행복을 충전하다. 작년 8월 도내 개인 택시 운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전기 택시를 구입해 운행 중인 김원홍 기사. 제주 전기 택시 1호 마크를 달고 에코 드라이빙을 즐기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충전기 위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차량 관리를 하며 전기차를 운행 중인 그는 진정한 얼리 어답터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6대의 전기 택시가 운행 중으로 내년에는 490대의 전기 택시를 더 보급할 계획인데요. 도내 최초, 전국 최초의 전기 개인 택시 기사로 1년 넘게 영업용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님의 소감은 어떨까요? 유지비가 많이 절약돼서 좋습니다. LPG에 비해서는 뭐 6분의 1 아니면 10분의 1 정도 절약이 되니까 뭐 오일을 가는 거 이런 것도 없고 단지 타이어만 교환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한 300km 가까이 뛰는 거 나오면 아마 택시 기사들 사이에도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2013년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이 시작되면서 현재 제주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는 2천여 대. 전기차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각종 문의사항도 많아졌는데요. 전기차와 충전기 이용 문의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제주첨단과학단지에 제주전기차 통합콜센터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자동차 콜센터입니다. 저희 제주 EV 콜센터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충전기에 대한 모든 문의를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전기자동차 콜센터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저희 직원이 출동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의 전기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 전기차와 관련한 새로운 사업 모델들과 전후방 연관 사업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은 전기버스, 택시, 렌터카 등의 사업용 자동차 업체에 배터리를 제외한 가격으로 전기차 차량을 제공하고 배터리 리스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배터리 관리 부담을 해소하고 또 연료비와 유지비를 절감해 리스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서비스인데요.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전기버스 49대, 전기택시 290대, 전기렌터카 227대 도입을 추진 중이며 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비긴스 제주는 12월부터 시범 운행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배터리 리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계 환경수도 탄소 없는 섬 제주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고 전기차 선도 도시로서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도 많은 이들이 뭉쳤습니다. 국제 전기차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내년 3월에 열릴 제3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를 위한 범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도내 각 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다양하게 모여있고 집중화되어 있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미래 먹거리라는 걸 이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식을 해주셔서 오늘 범지원협의회가 35개 기관으로 해서 오늘 제3회 그 범지원협의회가 구성이 완료돼서 오늘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행사인 만큼 전기차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대폭 강화하고 엑스포를 여행 상품화해 지역 마이스 산업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제주의 전기차 생태계를 확실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전기차 2030 액션 플랜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